봐봐요. 보세요. There is a. 일단은 분사 다시 설명합니다. 분사의 역할은 뭐야? 분사는 앞뒤로 뭐가 있어야 돼? 수식, 꾸며줘야 되는 뭐가 있어야 돼? 그 수식, 봐봐요. 분사라는 건요, 뭘로 나뉘어? 다시 한번 설명해요. 현재분사, 과거분사. 잘했어요. 현재 분사랑, 적지 마. 이거 안 적어도 돼. 이해하면 돼. 과거 분사로 나타났는데, 현재 분사의 형태는 동사 플러스 ing. 과거 분사는 PP 형태라고 했어요. 근데 현재 분사는 뭐야? 진행과 어떤 의미가 있어? 능동. 과거 분사는 완료와 수동. 그죠? 그런데 분사라는 거는요, 동사처럼 생겼어. 근데 동사처럼 생겼는데 그 쓰임이 동사가 아니라 뭐야? 형용사입니다. 그 형용사는 뭐야? 뭘 꾸며줘? 형용사의 역할을. 명사? 명사. 그래서 분사는요, 앞뒤로, 앞에 이렇게 명사가 나와 있거나,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와야 돼. 앞에 명사가 나와 있거나, 뒤에 명사가 나와 있거나. 왜냐면은, 앞뒤로 분사의 역할을 명사로 꾸며주는 역할이다. 이게 분사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 고양이 cat, 명사 나왔잖아. 근데 얘들아, 봐봐. 고양이는 스스로 잠잘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그럼 정답 뭐야? 슬리핑. 5번입니다. 슬리핑입니다. 요즘 94. 94. 94쪽이에요. 이해했어? 예은이 숙제했지? 그래. 예은 했어. 그 다음에 봐봐. 쉬 오더, 오더가 뜻이 뭐야? 주문하다. 근데 이게 명령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명령하다라고 쓸 때는 뒤에 감자한테 명령하는 사람은 미친 거죠? 명령하다라고 해석이 되면 뒤에 사람이 나와야 돼. 근데 감자가 나왔으니까 주문하다. 감자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울 수 있어, 없어? 나는 감자야. 나는 구워질래. 말이 안 돼. 안 돼. 구워지는 거야. 베이크드야. 과거분사 써야 돼. 그 다음에, 봐봐. 이거 중요합니다. 조라는 애 성격 자체가 지루한 거야. 다큐멘터리가 얘를 지루하게 만든 거야.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써? 이런 거를 감정 형용사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나는 피곤하다가 뭐야, 성현아? 그지? 만약에 I am tired ring이라고 하면은, ing가 붙으면은, 그거 원래 자체의 성격이라고 했어. 나는 피곤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럼 정답 뭐야? 지루해진 거니까 과거분사 ed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bold야. 그 다음에 4번. 그 소식은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이었다. 얘들아, 주어 소식의 밑줄자. 소식 자체는 충격적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그럼 뭐야? 어떤? 능동적, 능동의 개념이지. 그럼 정답 뭐야? shocking이죠? 봐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우리가 충격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We were shocked야. 예원이 이해되니? 봐봐. 예원이가, 내 학교 제일 잘생긴 남자애가 너한테 고백을 한 거야. 그러니까 경서가 그랬어. 야, 대박. 굉장히 충격적이야. 그럼 뭐야? 진짜. It was shocking이야. 근데 예원이가 걔를 거절했어. 그건 더 충격적이야. 그럴 수도 있죠. 한번 튕겨봤는데 다시는, 그래요. 제시를 안 했어, 쭉쭉. 봐봐. 우리 이거 기말 시험에 했습니다. 무엇무엇에 관심이 있다. interested야. 근데 봐봐. 야, 보세요. 성현아, watch는 무슨 동사? 지각 동사. watch는 지각 동사죠? 낚이면 안 돼. 지각 동사는 오형식에 쓰이는데, 여기 지각 동사 뒤에 당연히 얘가 뭐겠어요? 지각 동사야. 근데 이거는 봐봐. 뒤에 목적격 보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얘는 그냥 지각 동사면 여기 목적으로 쓰인 삼형식에도 쓰일 수 있는 거야. 그들은 봤어. 무엇을? 야구 경기를 봤는데 어떤 야구 경기? 신나는. 야구 경기 자체가 신날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어요. 그럼 정답 몇 번? interested, exciting. 인사이팅. 4번입니다. 다 맞았죠? 딱지 같이 집중. 보세요. 얘들아.
The night view 하고 서울이야. 서울의 밤 야경은 서울의 밤 야경 자체가 놀랄 수 있죠? 네. Amazing이야. 그럼 예 정답 아니고 소년들입니다. 소년들은 뭐야? To lose a game. 그 경기에 져서 실망하게 된 거야. 소년들 성격 자체가 실망스러워서 경기에 진 게 아니야. 그럼 정답 몇 번? 1번이죠. 그 다음에 봐봐. 이제부터 중요해. 집중 보세요. 얘들아, 동명사랑 선생님이 분사 어떻게 구분하라고 그랬어? 직역을 했을 때 어색한 게 동명사야. 봐봐. 직역. 있는 그대로 해석을 했을 때. 이거 있는 그대로 해석해봐. 경서야. 달리고 있는 신발. 네. 말이 돼, 안 돼? 안 돼. 신발을 달릴 수 있어, 없어? 안 없어요. 직역을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게 동명사라고 했어. 이거는 결국 다른 단어로 바꿔야 조깅화입니다. 그 다음에 스모킹 룸. 담배 피는 방. 어. 뭐야? 담배를 피고 있는 방. 방이 담배 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흡연실이라는 또 다른 단어의 재탄생이야. 이런 게 동명사야. 직역을 했을 때 말이 되는 게 분사고. 그럼 정답 뭐야? 워싱머신. 무슨 말이야? 세탁을 하고 있는 기계. 기계가 세탁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기계 스스로 빨 수 없잖아. 네. 뭐야? 새로운 단어. 세탁기라고 나타나고. 이건 동명사죠? 그럼 동명사로 쓰인 거 몇 번? 7번? 잘했어요. 슬리핑 백의 뜻이 뭐야? 침낭. 잠을 자고 있는 방. 어, 내 가방은 잠을 자고 있어.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이해됐어, 예원이? 윤희야, 이해돼? 집중. 그 다음에, 야, 이런 게 헷갈려. 이거 정답 몇 번으로 했어, 예원아? 4번입니다. 보세요. 야, 봐봐. Lead was tiring. 내가 얘기했잖아. 숙제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피곤한 거야. 그 다음에, damaged가 뜻이 뭐야, damaged. 피해를 입다? 잘했어. 피해를 입을, 손상을 입을, 잘했어. 건물 자체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없어? 건물이 서 있는데 지진이 났어. 피해 입을 수 있잖아. damaged. 이거 맞아요. 이해 안 가면 바로 얘기해야 돼. 이제부터 나왔습니다. hold 무슨 동사야, 성현아? hold. hold. 이 동사는 어떤 동사의 과거형이죠? 지각 동사. 봐봐. 얘 주어. 얘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왔어. 목적어 보세요. 목적어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야. 선생님이 얘기해서 지각 동사 뒤에 목적어가 사람이 나왔어. 사람은 스스로 통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정답 몇 번? 3번. talking, 그지? 3번입니다. 그런데 동사 플러스 ing 분사도 되고 동사 원형도 돼요. 만약에 여기 talks가 아니라 talk가 나와도 말 돼요. 지각동사. 목적어 잘 보라고 그랬어요. 목적어에 따라 뒤에 오는 동사의 형태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번 몇 번으로 했어요, 예은이? 네? 10번. 잘했습니다. 야, 그 남자, 야, 바위가 나오는 수동태를 우리는 의심해야 돼. 무엇 무엇에 의해서. 이 건물은 2014년에 그 남자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졌습니다. 설계가 되었습니다. 디자인드야. 그 다음에 11번 밑에구나. 11번은 뭘까, 윤혜야? 11번 몇 번으로 했어? 응? 2번? 할 수 있어. 봐봐. 봐봐. 야. 그들의 부모님은 had to가 뭐야? 뭐뭐 해야만? 했습니다. 그지? 지불을 해야만 했습니다. 유리창에 대해서. 어떤 유리창? 깨진 유리창. 유리창이 스스로 깰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요. 깨진 유리창이야. 그럼 뭐야? broken입니다. broken. 봐봐. break의 과거형은 broke야. 이거의 과거 분사는 broken이야. 네. 야, 그래서 상처 입은 마음, 깨진 마음이 뭐야? broken heart잖아. My heart is broken, 예원아. 나의 마음은 깨졌어. 너무 슬퍼. 마이애미에서도 그래? 응, 슬프다. 마이애미에서 사려야 돼. 마이애미에서 사려야 돼. 그런 그래? 분위기가 나올 수 없어요. 진짜? 혼나? 뭐였지, 뭐야. 다음 미주친 부분 쌤이 다른 거 몇 번입니까? 오, 야, 얘만 현재 분사잖아.
걷고, 야, 막대기가 스스로 걸을 수 있어, 없어? 걷고 있는 막대기, 말이 안 되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뭐예요, 성민아? 잘했습니다. 근데 이거 설명할게. 영어에서요. Be made from이 있고, be made of가 있습니다. 차이점 아는 사람. 몇 번을 설명한 것 같은데. Be made from이랑 be made of의 차이점. 뭘까요? Be made from은요, 똑같이 무엇무엇으로 만들어지다. 얘는요, 재료의 성질이 바뀌었을 때요. 예를 들어서, 치즈는 뭘로 만들어져? 우유요. 치즈는 고체야, 액체야? 고체. 우유는 액체. 성질이 바뀌었지. 그래서 그런 거. 뭐 예문, cheese is made from milk야. 근데 얘는요, 딱 봐도 재료의 원재료라 할게요. 원재료를 알수 있을 때야. 집을 지을 때 나무를 줬어. 그러면 나무로 지어진 집알수 있어? 없어? 딱 봤을 때. 뭐야? 그래, 잘했어요. This house is made of wood. 뭐, 이 집은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무엇무엇으로 만들어지다지만, 이거는 사실은 토익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료의 성질이 바뀌었을 때는 be made from 써야 돼. 차이점이 있어요. 알아두세요. 안 지울 거야. 예원아, 너 안봉 있니, 잘? 안경, 너 안경 왜안 가지고 왔어? 안경 써야 돼. 안경 쓰세요. 안경 안 쓰면 눈 나빠져. Be made from, be made of. 원재료로 알수 있을 때. 정신 차려, 예원. 이해됐어요? 지울게. 지워도 돼? 그래서, 그 다음에 14번. 얘들아. 집중. 별들이 스스로 반짝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니네가 길을 가더라. 반짝여라! 그럼 반짝여? 아니요. 한번 해봐. 길 앞에서. 반짝여라! 그러면 이걸로 알죠? 자연은 선생님이 건지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we watch the twinkling stars. 맞았죠? 반짝여라! 그다음에 봐봐요. 집중. We are looking for the. 야, 강아지가 지금 실종된 상태야. 미싱. 잘했어. 왜?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Missing이야. 그다음에 콘서트 자체는 흥미로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죠? Exciting. Exciting. 선생님 어머님이 나훈아를 좋아해요. 나훈아. 테스요. 몰라? 나훈아. 테스요. 진짜. 나훈아 콘서트 갔다 오셨어. 아, 친구분이랑. 네, 선생님 보내줬어요. 갔다 오셨는데 목이 셔갖고 오셨더라고요. 아, 막 이러면서. 나훈아 알아, 니네? 네, 들어봤죠? 윤혜 알지? 니네 나훈아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홍시라는 노래가 있어. 홍시. 그 홍시야. 집에 가서 한번 들어봐. 슬퍼요. 가사가 되게 좋아. 봐봐, 집중 보세요. 틀린 거. A new policy will make people confused. 집중. 윤혜야, 이거 틀린 거몇 번이야? 16번. 5번. 어? 잘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 스스로의 성격 자체가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뭐가 혼란스럽게 만든 거야? 얘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래서 정답 5번이고 몇 형식일까, 성민아? 이제부터 문장을 보면 따져야 돼. 봐봐. 주어, 오형식? 동사,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대요? 혼란스럽게, confused, 목적격 보어. 몇 형식? 주어, 자연.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오형식. 오형식입니다. 거의 맞았어요. 맞아. 오형식에서 쓰이는 make는 무슨 동사? 사역 사역동사. 동사. 잘했어요. 그 다음에 쭉쭉. 야, 그러면 니네 이거 말해봐. 야, 너는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가 영어로 뭐야? You made me confused. 그거 맞. 맞아. 그렇게 해도 되고요. 봐봐. You confused
confused me. 이렇게 해도 돼. 얘가 confuse라는 동사 자체가 무엇무엇을 혼란스럽게 하다. 타동사입니다. 사도네. 사도세자. 어, 너무 슬프고. 야, 집중. 그 다음에 얘. I know the boy. 야. 이거는 어떤 동사의 과거 분사입니까? 원은? 적어놔. 웨어. 옷을 입다. 집중. 이거의 과거형 were. 이거의 과거 분사 원. 옷을 입다, 옷을 입었다, 옷이 입혀진이란 뜻이야. Where were one? 그래서 2번입니다. 틀린 사람. Assembly라는 단어의 뜻 적어놓으세요. 담다야, 담다. 아니, 담다가 아니라, 아, 미안해, 미안해. 수리되다. 네? Resembly 줄 알았어. 수리. 수리요? 수리가 되다, 만들어지다, 뭐 이런 뜻이야. 재탄생하다. 그 다음에 넘길게요. 17번이 밑에 있나? 오케이. 18번. 그녀는 금이 간. 얘들아, 금이 가고 있는 거야? 이미 금이 간 상태야? 간 상태요. 그러면 완료의 의미가 있죠? 그럼 과거분사 crack to 써야 돼. Crack. 그래서 정답 3번이 이거. She threw away the crack place. throw away가 뜻이 뭐야? 버리다 라는 뜻이야. 버리다. 그 다음에 그 결과에 기뻤다. 정답 5번입니다. 근데요, 이거는 수거입니다. 외우세요. 이제부터 밑에다가 적어놔. 수거가 되게 많은데, 무엇 무엇 때문에 놀라다. Be surprised at. 무엇 무엇에 놀라다. 수거야. 그냥 외우세요. 그 다음에 be satisfied with. 아, 미안해. with입니다. with. Be satisfied with는 무엇 무엇에 만족하다. 그 다음에 be covered with는 뭘까 뜻이? 무엇 무엇으로 덮여져 있다. 아, 글씨가 이상하다. 이해됐어요? 가장 많이 나눈 수거야. Be surprised at, be satisfied with, be covered with. Be pleased with도 많이 쓰여요. 무엇 무엇 때문에 기뻐하다. 다 썼어? 덮여져 있다. 안경 꼭 갖고 와. 눈 나빠져. 그 다음에 20번, 20번 이거 풀어봅시다. 윤혜야, 윤혜 20번 몇 번으로 했어요? 어? 2번? 잘했습니다. 할 수 있어. 잘했어. 아, 윤혜 굉장히 잘했어. 봐봐. 파킹 랏은요, 얘들아, 랏이 넓은 장소 뜻한다, 그치? 주차를 하고 있는 넓은 장소. 장소가 주차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주차장이야, 파킹 랏. 나머지는 다 분사고, 얘는 혼자 동명사야. 넘길게요. 봅시다. 이거 성민이 이거 몇 번으로 했어요? 다음 문장 중 어색한 거? 잘했습니다. Car left the door. 야, 문 자체는 스스로 닫혀 안 닫혀? 안 닫혀요. 이거 closed 써야 돼. Closed 바꿔놓으세요. 선생님, 자동문일 수 있잖아. 물론 자동문일 수 있는데 그 자동문도 누가 만드는 거야? 사람. 그죠? 롤링이 뜻이 뭐야? 롤링페이퍼. 그래요. 롤이 뜻이 뭐야? 롤이 뜻이 뭐야? 굴다. 선생님, 돌이 스스로 굴러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내가 자연은 건들지 말라고 했지. 없어요. 돌은 스스로 굴러갈 수 있어. 그쵸. 봐봐, 니네가 돌이 여기 앞에서 굴러라! 내가 아니잖아. 굴러가고 있는 돌은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속담입니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무슨 말인 줄 알아?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은 무언가를 불평할 시간이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살아라 이 소리야.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지? 서양의 속담입니다. 그 다음에, 아, 이제 통합 유형이 나왔네. 이거 하나하나 따질 거야. 봐봐. 집중. bark는 뜻이 짖다야. bark.
강아지가 뒷마당에서 짖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스스로 짖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거 동명사야 분사야?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그리고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우리 진행형 배운 거 기억나? 비동사 플러스 영어 문법에서 동사 ing는 뭐라고 그러죠? 진행형이라고 그러죠? 진행형은 선생님이 분사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진행과 능동. 얘는 현재 분사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얘가 현재 분사야. 그지? 진행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our dog is barking at the backyard. 얘는 현재 분사야. 옆에다가 적어놔. 따져야 돼 이제. 그리고 these are the pictures. Dave에 의해서 찍혀진 사진들이다. Taking 맞아? 틀려? 틀려. 찍혀진 건 어떻게 해야 돼, 예원아? 찍혀졌어요? 찍혀진 거. 사진은 찍혀진 거죠. 그, 잘했어요. 테이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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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영화 테이큰 알지? 네? 테이큰 몰라? 언제? 딸이 납치되었고 아버지가 그 딸을 납치보면 돼. 그거. I don't know who you are, but I'm going to find you and kill you. 그러잖아요. 그거 뭐 문자로 그거요? 그거 알아요. 딸이 유럽여행 갔는데 그 납치가 됐어. 아버지가 그 범인이라고 추적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I don't know who you are, but I'm going to find you and kill you 그래. 너를 찾아서 죽이겠대. 야 근데 막 만약에 딸이 막 사회청소에 겁나 멘붕이니까. 얘네 이게 taken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지 얘기해줄게요. I am taken. 무슨 뜻인 줄 알아? 가졌다? 비슷해요. 임자 있다란 소리야. 야. 나 임자 있어요. 뭐 나 남친 있어요. 여친 있어요. 이 소리야. 그래서 I'm taken. 뭐 예를 들어 뭐가 지금 Are you in a relationship? 너 무슨 뭐 남녀 관계 뭐 관계 있니? No. Yes, I am taken. 많이 쓰여요. Take라는 동사가 내가 항상 얘기해 주죠. 영어에서요. Get, take, put은 진짜 뜻이 많아. 아. Get은 언제 쓰여요? 되게 많이 써. 뭐뭐 사도 될까요? 뭐뭐 내가 이거 처리할게. 굉장히 많아. 나 이해했어. 처리할 게 뭐라 해요? I get this. 내가 이거 다룰게. 그 다음에 나 이해했어. I get this. 이게 무슨 말이야? I got it. 맞아. I got it. 그리고 봐봐. 집중. 예원이가 예를 들어서 경서를 놀렸어. 그러면 아, 나 너한테 당했어가 영어로 유감이야. 유감. 날 가졌어. 맞아요. 집중. 그 다음에 보세요. Look at the birds. 얘들아. Look at the birds. 새를 보래. 새가요 스스로 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플로우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돼? 플라잉. 바꾸세요. 플라잉. 그 다음에 D번. She looked excited about something. 맞아 틀려. 뭔가 신이나 보인대. 맞죠? 그 다음에 Full head of the world. Painted blue. 좋아. 동사. 목적어야. 벽은 스스로 색깔을 칠해지는, 색깔을 칠하는 거야, 색깔을 칠해지는 거야. 그리고 과거분사, 맞죠? 목적격 보어. 문법상 옳은 문장의 개수 몇 개? 세 개. 잘했어요. 오예. 오예. 분사를 방학 때 이해하면은 중3 때 하나도 어렵지 않아. 진짜로. 이거 체리란 노래야. 그 살랑살랑. 너 민호이다. 아니라고. 집중. 그 다음에 23번 빨리 할게요. 성민이 이거 뭘로 했어요? Do you know the woman? 잘했습니다. Sitting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잘 들어 설명. Let it snow, let it snow. 무슨 뜻인 줄 알아? Let it snow가? 눈이 내려라. 눈이 내리게 해주세요. Let은 뭐뭐 하게 하다잖아.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눈이 내리게 해주세요. 사역동사죠? Let it go, let it snow 다 사역동사예요. 이제부터 잘 들어요. 얘가 현재 분사인 건 여러분도 다 이해합니다. 그죠? 그런데 현재 분사인데 여기서는 명사가 어디에 있어? 앞에 위치해 있죠? 요렇게 현재 분사인데 앞에 명사가 놓여져 있어. 그럼 봐봐. 이게 독해 굉장히 많습니다. 봐봐. 여기서 얘가 뭐야? 본동사야. 그지? 그럼 얘는 진짜 동사가 아니란 소리야. 잘 들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앞에
명사가 있으면요, 여기 사이에 뭐가 생략이 됐냐면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저거나 영어에서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원래 생략이 불가하지만 주격 관계대명사가 비동사랑 함께 쓰일 때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됩니다. 즉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 그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집중. 그 다음에 24번. 얘들아,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이다. 진짜요? 진짜요. 진짜 프랑스어도 많이 써요, 그럼? 왜냐면요, 원래 캐나다에, 내가 빨리 얘기해줄게, 배경지식. 캐나다에 영국 애들이 먼저, 영국 애들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미국에 와요. 종교 때문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집중? 왜, 왜, 왜? 왜? 보탄 사석전이에요. 맞아! 집중! 이렇게 흥분해. 근데, 집중, 집중.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보니까 괜찮잖아. 아, 그러면 미국 위에가 캐나다잖아. 캐나다까지 뚫어보자. 하고 영국 애들 캐나다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 영국이랑 프랑스랑 사이가 안 좋았어. 지금도 안 좋아.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이 꼴보기가 싫은 거야. 아니, 지네 나라도 아니면서 왜 거기까지 가. 안 되겠다. 우리도 가자. 우리가 가서 영국 애들을 길을 죽여놓자. 하고 프랑스 애들이 지네 나라 애들을 보내요. 둘이 막 싸워. 어머, 캐나다 문제야.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러니까 프랑스랑 미,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캐나다 가면은 퀘벡주라고 있어. 퀘벡. 그쪽 주만 이제 프랑스 말을 많이 쓰고, 브리티시 콜롬비아라고 그쪽에 이제, 그 콜롬비아 그쪽의 지역은 영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캐나다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어 영어 공용으로 써요. 둘 다 배워야 돼요? 둘 다 해. 둘 다 해. 그래서, 근데 캐나다 사람들은 미국 애들을 되게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의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캐나다 애들을 영어 쓰잖아. 근데 뭐 해외 가면은 막 사실 미국이 더 크잖아요. 사람들이 뭐 Are you from America? 그럼 되게 싫어요. 그래서 캐나다 애들은 여행 다닐 때 캐나다 국기 알지? 단풍. 그거 항상 가방에 박아놓고 다녀요. 나 미국 사람 아니야 라고 표시돼 있는. 왜 영어? 아, 왜냐면 정책이 너무 달라, 미국이랑. 미국은요, 캐나다는 사실은 선생님 말씀 미국보다 훨씬 좋은 나라예요. 캐나다는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근데 미국은요, 사실은, 자본주의야. 그래서 니네가 알지만 미국 가잖아? 선생님들, 뉴욕을 가면요, 지하철을 타잖아. 지하철 여기에 노숙자들이 진짜 많아. 아, 알아요. 미국은 뉴욕에 그 거리 이제 잘 사는 데는 되게 잘 살아. 근데 그쪽 뒤에 할렘가라고 알아? 네. 할렘가가 뭐냐면 가난한 외국인 뭐 노동자들이나 뭐 흑인들이 사는 동네가 할렘가인데 할렘이란 뜻 자체가 엄청 가난하 이런 뜻이야. 여기는요 밥도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 미국은 진짜 돈으로 이루어진 나라야. 자본주의야. 그러니까 캐나다들이 그걸 되게 혐오해요. 그 미국은 총기 사용이 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안 그래요. 캐나다는 좀 총기 사용을 엄격하게 하는데 미국 애들이 캐나다로 넘어오면서 총을 갖고 옵니다. 그 요즘에 캐나다랑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 그렇고 막 캐나다에서도 지금 요즘에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사이 안 좋잖아요. 솔직히 비슷해요. 사이 안 좋아요. 미국이랑 캐나다랑 좋은 것처럼 보여도 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일본이 더 심하죠. 선생님 개인적으로 일본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봐봐. 이거 봐봐. 집중.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이다. 보세요. 얘들아, 언어는 스스로 사용을 하는 거야, 사용이 되어지는 거야.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분사 써야 되는데, 스피크의 분사는 뭐야? 스포큰. 근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분사 앞에 집중. 명사가 있어.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여기 사이에는 뭐가 생략이 됐어?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됐습니다. 요거 가려낼 줄 알아야 돼. 왜? 본동사가 얘니까. 아니까. 그죠? 야, 선생님 옛날에 불어를 조금 배웠었는데 영어가 훨씬 쉬워요. 한번 해주세요. 됐어요. 불어 어려워요. 야, 불어는 남자랑 여자랑 쓰는 단어가 달라. 왜요?
남자 단어 있고 따로 있고 여자 단어 따로 있어요. 세 마리 피크. 몰라요. 원래 그래요. 라틴어 쪽이라서 그래. 영어가 사실은 한국보다 더 쉬워, 한글보다. 왜? 네. 얘네는 모르지. 사실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산 지 한 8년 된 애가 있는데, 걔네 한국에 며칠 왔을 때 2년 동안, 봐봐. 걔 맨날 나한테 질문한 거. 이제 순대국밥이 있잖아. 네. 근데 가게 간판을 가다 보면 할머니 순대국밥이야. 얘는 이제부터 이제 혼동이 되는 거야. 왜요? 할머니는 사람이고, 순대국밥은 음식인데, 할머니 순대국밥은 할머니로 만들어진 순대국밥인가? 아니면 할머니가 만든 순대국밥인가?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이제 혼동이 오는 거야. 그리고 엄마 손파이. 얘는 그 과자를 제일 이해를 못해서. 그럼 눈깔 손파이는요? 그거는 몰라. 근데 이제 슈퍼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면 엄마 손파이라고 적혀 있잖아. 네. 엄마 손으로 만든 파이인가? 아니면 엄마 손 모양의 파이인가? 그걸 막 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냥 먹어라 이랬거든요. 근데 외국 애들은 우리가 언어 배울 때랑 똑같아. 뭐 얘가 제일 봐봐. 소설을 읽다 보면 우리는 누런, 노란, 누리끼리야. 다 이해되죠? 색깔 표현이잖아요. 외국은 옐로우밖에 없어요. 아, 너무 싫어. 그러니까 얘는 막, 봐봐. 노란과 누런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달라. 얘들아, 노란과 누런의 차이점이 뭐야? 누런은 살짝 황색, 누런은 약간 유명색. 그리고 누런의 이미지는 별로 안 좋잖아. 그죠? 그지? 그러니까 되게 헷갈려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봐봐, 동의어가, 발음은 똑같은데, 네. 뜻은 되게, 배도 많고, 네,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우리 눈에다. 그리고 얘도 배도 되게 어려워했어요. 먹는 배, 타는 배,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배.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 근데 이건 배는요, 발음도 똑같아. 배배배. 그지? 그래. 그래서 한글이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봐봐, 아니야, 우리가 몰랐었지. 외국 애들이 한글 배울 때 맞춤법,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맞춤법. 발음 그대로 이제 맞춤법 봐봐 집중. 그러니까 발음 그대로 나는 게 많은데 한글은 달라. 닭 봐봐 닭. 닭 이거 우리 누가 생각을 해봤잖아. 릴 기억이야. 그 다음에 헬타. 맞다. 가는 사람 물건을. 기억이야. 그러니까 니네 우리 선생님은요. 집중. 한글을 쓰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게 감사해요. 진짜 좋은 거야. 진짜 좋은 언어야. 영어가 제일 쉬워요. 외국어 중에. 진짜로. 정말 참만 다행인 건 제일 쉬운데 활용도가 제일, 가성비가 제일 좋은 언어야. 한국에서 영어 공부 많이 하면요. 봐봐. 미국 가서 쓸 수 있죠. 영국 가서 쓸 수 있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다 돼요. 얼마나 편해요. 가성비가 제일 좋은 언어입니다. 근데 왜? 열심히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 봐봐. 뭐야? Satisfying이야. 왜? 음식 자체는 만족스러울 수 있잖아. 그죠? 네. Satisfying. 채점해 주세요. 만약에 그 음식을 먹고 나는 만족했다. 어떻게 말해? I was satisfied. 몇 시에 가야 되지, 성현이? 오케이. 빨리 할게요. 성현이가 가면 그때 6시 40분. 그 다음에 그 결과는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The result made him depressing이 아니라 depressed야. 왜? 목적어인 얘가 우울한 거야. 사람인 얘가. 결과가 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든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성현아.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들. 현재분사야 동명사야? 나뭇잎이 떨어질 수 있어 없어? 있죠? 뭐야? 현재분사 동명사? 현재분사. 잘했어. 그 다음에 야 식사를 하고 있는 밤. 방에 식사할 수 있어? 아니에요. 동명사. 그 다음에 그녀는 그녀의 아빠가 세차를 하고 있는 것을 봤대. 어떻게 해야 돼? She saw his를 미안해. Her dad washing his car. Washing도 되고 여기 뭐도 돼요? Wash도 돼. 동사 원형도 돼. 그 다음에 구문분석. 구문분석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문장의 구조를 파헤쳐서 분석한다는 거예요. 봐봐요. 같이 해. 내가 주어야. 봐봐. So는 동사야. 무슨 동사? 지갑 동사인데 봐봐. Flock은 뭐야? Flock. 모르겠어요. 집단이야. 때야. 나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날고 있는 새의 무리를, 그지? 무리 집단이야. 목적어죠. 근데 여기서 flying은 뭐야? 현재 분사입니다. 뒤에 오는 뭘 꾸며주는? 명사인 새를 꾸며주는. 그지? flying birds.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삼형식이야.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밑에 거 할게요. 2번. Mike drinks. 아, 봐봐. 얘가 뭐야? 주어요. 주어. 동사. Boiled water는 뭐야? 끓인 물이야. 끓여진 물. 얘들아. 물이 끓고 있는데 마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물 끓으면 몇 도야? 100도. 100도 마시면, 100도 마시는 미친 인간이 있을까? 없겠죠? 없어요. 근데 이거는 말이 돼, 안 돼? 마이크 봐봐. 선생님, 아유, 미안해. 선생님 써볼게. 오케이. 마이크. 마이키? So. 아디다스 퓨마. 마이크 so boiling water. 이건 말이 돼, 안 돼? 마이크는 끓고 있는 물을 봤다. 말 돼, 안 돼? 네. 말 돼요. 물이 끓고 있는 순간을 본 거야. 이건 말 돼. 그래서 잘 봐야 돼, 문장 전체를. 그 다음에 밑에 거. The boy running. 봐봐, 얘가 본동사입니다. 영어를 할 때 본동사부터 먼저 찾으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란 소리야. 근데 선생님 뭐라고 했어? 전치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딸린 걸 뭐라고? 전치사 구라고 합니다. 전치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딸린 걸 전치사 구라고 그래. 얘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안 끼쳐요. 적어놔야 돼.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럼 보세요. 일단은 소년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현재 뭐라고 했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땐 여기 사이에 뭐가 생략이 됐어? 잘했어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야. 그러면 the boy running in the park is my brother. 결국 이 소년과 우리 오빠는 같으니까 얘 주격보어. 주어 동사 주격보어 몇 형식? 성현아? 어머! 이 형식이죠? 주어 동사 주격보어 이 형식이에요. 어디서 우웅한 소리 들리지 않아? 우웅하는 소리 들리지 않아? 네. 네? 우웅이 근데 딱히 신경 쓰이진 않아요. 그래요. 빨리 할게요. 4번. 아까 했죠? The language. 얘가 여기서 본동사예요. 똑같습니다. 본동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얘는 전치사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과거분사. 주어, 동사, 주격보어. 했죠? 얼른 할게. 그 다음에 성현이는 5번까지 하고만 가세요. 알았지? 그리고 숙제는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내줄게. 알았지? 그 다음에 더맨 봐봐. 야. 주어. 봐봐. 주어. 동사. 그 남자는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대. 그 남자의 지금 상태를 꾸며주니까 얘는 주격 보호야. 얘는 전치사고. 네, 아. 전치사도 이렇게 명사만 있는 걸 전명구 혹은 전치사고라고 그래요. 이거 쇼킹으로 쓰면 맞아서 틀려. 틀리죠? 틀려요. 샥트야. 충격을 받은 거야. 얘도 이 형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 주격 보호. 주어가 영어로 뭐야? Subject. 부인은 verb. 야, 내가 이거 적어줄게. Subject. 주어. Verb. 동사. Subject. Complement. 보어, 보강. 주격 보어란 소리야. 주격 보어.
목적어는 영어로 뭐야? 목적어. Object. 잘했어요. Object, object. 맞아요. 목적어. 목적격보는 당연히 object, complement. 이해 됐죠?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내줄게. 꼭 확인하세요. 어, 화장실 가고 싶다. 잠깐만 이거 하고 오늘 일찍 보내줄게. 오, 예. 오늘 쉬는 시간 없었으니까. 예. 잘 가요 성현이. 수고했어요. 발레 가지? 잘 가. 안녕. 안녕. 빨리 빨리. 그다음 빨리 갈게요. 6번. 봐봐. 얘들아 봐봐. 주, 주어, hold, 동사. 목적어가 사람이야. 그래서 calling 맞아, 틀려? 맞아요. 조는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지? 여기서 얘는 목적격 부어. 사람이니까 부를 수 있잖아. 이게 구문 분석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기 전에. 맞춰야 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수능 문제를 점수 안 나온 애들은 꼭 자기 필로 풉니다. 자기 필로 해석해요. 그게 난데. 해석이 엉터리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 브라이언 동사 헤드 절대 그럴 없어요. 브라이언 헤드 히즈 카 봐봐. 목적어 집중. 브라이언은 그의 자동차인데 세차된 자동차를 가졌대요. 목적격 부어. 목적어가 사물이기 때문에 washed, 과거 분사 쓴 거야. 이해됐죠? 네. 똑같은 오형식이라도 달라요. 현재 분사를 쓰냐? 과거 분사를. 제일 긴 줄 알았어. 야, 내가, 잠깐만, 예문 하나만 들어줄게요. 이게 뭐는 플랜티. 플랜티가 뭐예요? 잠깐만. 아니 자꾸 길을 가는 너랑 집중. 이거 진짜 이거 고3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야. 진짜요? 네. 왜 이렇게 길지? 왜요? 야, 기억 이거 몇 형식 같아요? 기니까 5형식 같죠? 이거 1형식이에요. 네? 얘들아 봐봐. 얘가 진짜 동사야. 아, 얘가 진짜 주어야. 왜요? 얘가 동사야. 나머지는요. 얘는 전명구. 얘는 관계사절. 그래서 선생님이 구문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진짜 본동사는 얘고 얘 봐봐. Which were totally broken. 완전히 망가진 중고차들이 뒷마당에 많이 있습니다. 이 소리야. 이거 고3 작년, 아, 재작년에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거 1형식입니다. 문장이 길다고 5형식이 아니야. 근데 그럼 이형식 문제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막 계속 지문에 이게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질문이 뭐냐면 여기서 중고차들이잖아. 얘랑 다른 거, 어법상 얘랑 같은 의미가 아닌 걸 고르시오. 근데 이제 데미잖아요. 이게 뭐야? 복수지. 네. 데미인데 이시 하나 나온 거야. 근데 애들은요. 이거 이실 아니라고 생각하고 데물 골랐습니다. 근데 이게 데미 정답이었어요. 같은 걸 고르시오 할 때, 아, 같은 걸 골랐는데 데물 골랐는데 애들 이실 골랐어. 야. 그래서 구문 분석이 뭐냐면 따져야 되는 거야. 문장이 짧아도 이거 짧잖아. 7번 오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The test result. 얘가 주어. 얘가 동사. 그치? 그 시험 결과는 어땠대요? 실망스러웠대. 얘는 뭐겠어? 목적어겠어? 주격부어겠어? 잘했어요. 시험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잖아. 그치? 잘했어요. 그리고 주어랑 주격, 그리고 주어랑 목적어는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넘길게요. 그 다음에 My dad was disappointed with my test result.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실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상태 주격부.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라고? 전치사구. 결국에도 이 형식입니다.
그리고 스킨 썼어요? 네.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야 돼. 선생님 뭐가 전치사고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치사고는 뭐냐면요, 이게 전치사고 알아? 품사? with나 for이나 in이나 전치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딸려온 거를 구라고 해. 그러니까 동사가 없는 걸, 동사 없이 단어와 단어만 있는 걸 구라고 해. 전치사 뒤에 단어만 단어만 있다고 해서 구야. 전치사 구. 이해했어? 구는 단어와 단어로 이루어진 게 구고요. 절은 주어랑 동사가 있는 게 절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이 문장이야. 선생님이 지금 현재 고1 올라가는 애들 설명할 때 절이라, 그러니까 뭘 해줘요? 해인사요. 나한테 쳐 맞았어요. 그런 드립 치지 마세요. 절이요. 절 이름이 해인사라고. 그 다음에 보세요. She wants to buy a new washing machine. 이거 몇 형식이죠? 그녀는 원해요. 무엇을? 얘가 여기서 뭐야? 여기서 다 이게 목적어입니다. 봐봐. She wants. 그녀는 원해요. 무엇을? 새 세탁기를 사기를. 을로 끝나니까 목적어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결국 얘는 길어도 3형식밖에 안 돼요. 그지? 그리고 숙제 내줄게요. 잠깐만, 숙제. 워킹 너무 재밌어. 얘들아, 여러분들 봐봐. 투부정사 잠깐만요. 어디에 투부정사구, 투부정사 찾아봐봐. 투부정사 앞 페이지에 있어. 앞에 앞쪽에 있습니다. 투부정사 돼 있을 텐데. 맞아요, 했어요. 투부정사 다 돼 있어? 네. 다 돼 있어? 7점까지 다 돼 있어? 네. 그러면 동명사 부분 봐봐. 동명사. 동명사는 얘네 안 돼 있을 텐데. 어디 있어요? 현재 분사, 분사 앞에. 돼 있어요. 동명사도 돼 있어? 동명사, 동명사도 돼 있어. 네. 잠시만.